사소하게는 이제 저의 생일이라든지 지금 만약에 삼촌 내 생일 알아라고 했을 때 아마 모르지 않을까 싶고, 제가 이제 나온 학교 이름도 사실 계속 헷갈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더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도 아마 또 헷갈리지 않을까. 씁쓸하네요. 학교 이름이 좀 길까? 요리대학교에서 요리학과. 이름은? 이름은 내가 까먹었네. 시아예인가? CIA요? 오이, 우리 학교였구나, CIA. 요즘 최대 관심사? 최대 관심사. 아, 잘못. 생각을 많이 안 했네.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나에게는 내 학교 어디 나온지도 모르고 내 최근에 고민도 모르고 서운해. 관심사도 모르고. 솔직히 아빠 역할을 본인이 선언했으면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긴 해. 왜냐하면 드림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? 전 웬만한 거 다 알죠. 드림이 제일 친한 친구 이름 은재. 은재 새벽 대박 시작. 하나, 은재 두, 그다음 서은이, 그다음에 저기 둘이 제일 친해. 둘이 제일 친해. 이게 삼총사. 이게 딱 삼총사야. 한 명도 없어. 아, 그래? 딱 둘. 발 사이즈는? 발 사이즈 180. 야, 좀 많이 알아, 좀 많이 알아. 둘이 고민은 뭔데? 고민이요? 최근에 고민은? 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놀까? 그렇지, 그 아이들 꼭. 왜 나만 테스트해?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. 나 지금 엄청 중요해. 네, 우리가 시우 몇 반, 몇 학년 몇 반. 지금 테스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. 시우 몇 학년 몇 반. 그거는 그 학생의 개인 프라이버시야. 아니 자기가 몇 번인 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. 아 근데 걔는 아직 성인이 아니야. 하도나 알려지는 건 원치 않은데 그걸 네가 강압적으로. 그러니까 부담을 주면서. 이게 강압적이야? 이게? 와. 제가 삼촌이 무심하다고 느끼는 제일 큰 부분은 가족하고는 시간을 사실 잘 안 보내는 편인데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뭐 여행을 막 그런다든지 저랑 같이 갈 수 있었을 텐데 같이 네, 안 갔어요. 딱히 아 이게 추억이다. 추억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. 되게 화목한? 되게 아빠랑 딸 사이에 친구처럼 지내는 가족들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. 되게 일상, 그냥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. 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맥주 한 잔씩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같이 나가서 한강을 한 바퀴 돈다든지 아니면 뭐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가는 그런 게 되게 부럽고요.